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소형 드론은 지난 2년여간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드론에 AK 소총을 매달아 적을 향해 조준 사격할 수 있는 소총 드론으로 활용했고, 순식간에 최대 2000도에 달하는 고열을 발생시키는 테르밋을 적 참호 위에서 쏟아붓는 일명 드래곤 드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병사는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날아드는 자폭 드론을 피할 방법이 없어 소총을 던져 근거리에서 폭발시키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드론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올지 모르는 전장 환경 탓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팔에 두르는 피하식별띠가 아닌 헬멧을 초록색으로 칠한 채로 참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최전선 부대가 드론을 통해 부상당한 러시아군을 구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제54여단 소속 K2 대대가 돈바스 지역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 드넓은 개활지에 설치된 참호 위를 날며 아군 생존자나 숨어있는 적군을 수색하는데요. 이때 하늘을 보고 드러누워 있는 한 러시아군이 발견됩니다. 드론은 줌을 당겨 러시아군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얼굴을 클로즈업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화질을 보여줍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껌뻑이더니 이내 항복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러시아군. 부상당해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병사를 구출하기로 맞먹은 우크라이나군은 주변 개활지로 이동해 고도를 낮추더니 수류탄을 떼어버립니다. 러시아 부상병은 여전히 일어서지 못한 채 성호를 그으며 벌벌 떨고 있는데요. 드론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러시아군은 몸을 일으켰지만 드론이 안내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드론을 좌우로 회전시키며 그쪽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지만 알아채지 못하는 러시아군.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더니 드론을 향해 음료수병 라벨지를 보여주며 물이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진지로 돌아가 생수병과 행동 요령이 적힌 메모지를 가지고 온 우크라이나 드론. 러시아군은 드론을 따라 이동하라는 메모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생수를 들이킨 후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내 팔에 주사합니다. 이동할 준비가 된 러시아 부상병이 드론을 따라 참호 밖으로 나온 순간 주변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통해 얼마 전까지 전투가 계속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투항하기 위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가 포탄이 떨어져 만들어진 구덩이에 드러누워 다시 휴식을 취하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주변에 떨어지는 포탄. 우크라이나군은 이 포탄이 투항하는 러시아 병사를 제거하기 위해 러시아 측에서 쏜 포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우크라이나군 참호에 도착한 부상병은 무릎을 꿇고 항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총을 든 우크라이나군은 그에게 다가가 다소 거칠게 은신처로 끌고 가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영상을 게재한 K2대대는 이 러시아 병사가 일주일 동안 음식도 물도 없이 참호에 버려진 채로 생존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